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 검찰이 요구하는 날 수사에 응해서 실제 진상을 밝혀주기 바랍니다. 우선 이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출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진 출석은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강제 집행 없이 영장 없이 임의대로 스스로 나가는 것이 자진 출석입니다.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 이 송영길 대표는 임의대로 검찰을 지휘하려고 들지 말고 검찰이 요구하는 날 수사에 응해서 철저히 진상을 밝혀주기 바랍니다.